웅이 왜 그래? 왜? 왜? 왜 와서 그래 또? 엄마 레슨 하는데. 응? 오늘도 엄마가 너무 늦게 끝내? 사진 찍으면 안 해, 저놈. 왜 성질 부려? 왜? 왜? 빨리 끝내라고? 언니 저 문제는 풀어야 돼, 그래도. 알았어. 나 하나, 너 하나. 나 하나, 너 하나. 강아지가 사람이랑 똑같이 먹으면 어떡해? 얘가 당신 10분의 1만 한대, 지금. 나 하나, 너 하나. 적게 먹여, 적게. 얘 이따가 먹어. 뚱뚱해진 거 봐. 이거 완전 덩어리야, 덩어리. 응? 절대 그래. 털찐 강아지. 그래도 6kg는 너무했잖아, 강아지가. 6.7kg? 6.7kg야? 아, 6.5kg. 6.6kg인 걸 이렇게 들때 던지고 와, 그랬어? 얘 아까 골 때렸다 나 레슨하고 있는데 문을 촥 하고 들어오더니 와! 와! 그거 못 찍었어? 근데 그거를 호몽아 응? 너 하나. 아빠는 안 먹어. 그럼 얘가 더 많이 먹잖아 무슨 셈이 그래 호몽아 그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니 강아지가? 강아지적으로 너무 먹는 거 아니니? 나한 잔, 나한 얘 저기 먹맥주 갖다 주지? 얘는 아, 형아랑 같이 먹여야겠다. 불쌍하다, 형아도. 형아 지금 자고 있으니까. 우리 쫑이 생일 때 여행 가자. 쫑이? 쫑이 갈수 있어. 얘가 여행 가면 초인적인 힘을 내더라고. 가니까 좋은가 봐. 계속 붙어 있고 내가 안아주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. 꼬몽이 너무 좋아하지. 꼬몽이 때문에 또 가는 거야. 야, 우리 그냥 미술하고 한달 살기 할래? 양양? 양양은다. 고성? 바닷가 바로 앞이던데. 레슨 어떡하고? 쉬는 거지, 뭐. 안 돼. 그럴 순 없어. 일주일 살기 어때, 그러면? 일주일만 빠지고? 방두 개, 화장실 두 개야. 바로 앞 바닷가. 6박 7일 이상 해야지 그게 가능해. 거기 에어비앤비는 일주일 단위야.